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캠은 제목에 보고 오신 그 캠이 아닙니다. 그 캠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원래 쓰던 겁니다. 오늘 캠이 되게 이뻐 보인다고요? 아니, 바뀐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바뀐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거는 똑같습니다. 아, 조명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바뀐 게 없어요. 피부가 더 깨끗해 보인다고요? 아니, 피부 지금 별로예요. 지금 피부과 갔던지 보시면 아직 며칠 안 돼서 그 자국이 남아있어요, 붉은. 여기서는 그렇게 잘 보이진 않네요. 여튼 이겁니다. 1700짜리. 아, 1700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디가 1550이고요. 렌즈는 원래 쓰던 거 24mm f1.4짜리 150 정도 하니까 합해서 1700. 밑에 삼각대까지 하면 한 1800? 조명까지 다 하면 2000 정도 되겠네요. 2000입니다. 2000. 세팅은 2000짜리 세팅입니다. 근데 이 삼각대 같은 경우는 제가 사놓은 지가 좀 됐었어요. 사용을 했었는데 이때까지 솔직히 이쪽에 올라갈 만한 카메라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전부 다 미러리스였어가지고 이걸 쓰기에는 좀 과하다? 그래서 다른 삼각대를 막 자주 썼었거든요. 이건 좀 무겁고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고정해두는 데만 쓰고 잘 안 썼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 삼각대에 걸맞을 만한 카메라를 구한 거예요. 아,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안 샀습니다. 아직 안 샀어요. 렌탈을 일주일 동안 했어요. 렌탈 비용도 50몇만 원 하던데 렌탈에 벌써 써보고 좋으면 살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좋아요. 좀 끌리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몇 가지 기능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일단은 좀 보여드릴게요. 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느즈기입니다. 지금 제가 세팅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완벽하게 세팅이 된 건 아니고 제가 지금 그냥 조금 세팅을 한 게 끝이거든요. 금방 보시던 카메라에 비해서 화질이 어느 정도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화면으로 밖에 안 봤어요. 아직 녹화해가지고 막 녹화된 파일을 본 적이 없어서 색감이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이거에 관한 좀 상세한 거는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따로 만들게요. 영상으로 따로 만들도록 하고 지금은 색감은 조금 만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세팅이 아니에요. 초점 보실래요? 뒤에 내가 없어질 때는 바로 못 잡네. 피사체가 없을 때 아예. 사람은 귀신같이 잡습니다. 잡네. 오, 진짜 잘 잡힌다. 이 초점 잡는 세팅이 제일 빠르게가 아닐 거예요. 이게 7까지 가능하거든요. 지금 5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빠른 세팅이 아니에요, 이번에. 근데 이것도 충분히 빠르다. 근데 너무 빠르게 하면 이제 이동하는 속도 자체가 좀 너무 부드럽지 못하고 확 바뀌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느낌이 없으니까 5 정도가 74로 할 때는 4, 5 정도가 무난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렌탈한 이유, 그 원래는 제가 어저께인가? 제가 이걸 알아봤어요. 이 FX9. 일단은 이거를 먼저 일주일 동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화면 보고 있는 거에 이 장점이 4K 60프레임이 됩니다. 4K 60프레임. 러시라는 그 필터 자체를 씌워가지고 저도 그 필터를 씌워서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한테 HDMI 신호나 뭐 SDI 이런 걸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이걸 보고 이걸 렌탈한 게 아니에요. 이거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때요? 저는 이걸 지금 모니터링으로만 봤을 때는 이쪽이 좀 구려 보였어요. 저는 근데 이걸 보고 FX9을 지금 렌탈을 한 겁니다. 이거 보고 색감 부분에서 이게 나아요? 아까가 나아요? 어떤 게 낫습니까? 살짝 초록초록해지고 좀 쨍해졌다고 해야 되나? 좀 싸구려 필터 쓴 것 같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이게 이 FX9을 구매하는데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하는 그런 색감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니의 베니스라는 정말 비싼 시네마 카메라, 영화 찍는 데 쓰는 막 몇천 몇억짜리 그 카메라에 쓰던 색감을 본따와가지고 만든 그런 색감입니다. 아무튼 이거 말고 난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쪽이 좀 더 피부톤이 밀키한 느낌? 제가 요즘 컴퓨터에 관심이 좀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어요. 카메라에 너무 관심이 이제 생겨가지고 한 몇 달 동안 카메라에 대해서만 막 엄청나게 막 찾아봤습니다. 조명 같은 것도 그래서 다 바꾼 거고 제가 FX9을 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굳이 소니의 제품으로 산 이유가 오토포커스 때문이에요.
C300 마크3라든지 C500 마크2 같은 경우도 오토포커스가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니께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오토포커스 쪽에서만큼은 좀 더 위에 있는 느낌이라 이걸 렌탈을 한 겁니다. 아 진짜 너무 좋은데? 아 소니가 렌탈한 이유가 하나 더 있네. 렌즈를 제가 소니 렌즈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는 시네마 마운트하고 이거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던 걸 시네마에 그냥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렌탈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아 너무 좋은데? 아이고. 아 그리고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보실래요? 이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이렇게 톡 떨어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다 바꿔 달 수 있습니다. 뭐 앞에서 볼 때 이렇게 하든지 뒤에서 볼 때 이걸 돌려서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뭐 이거 이 카메라의 성능을 뭘 어떻게 좀 더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렌즈 바꿀까? 렌즈 일단 좀 바꿔줘. 어두워졌죠? 렌즈를 바꿔서 전자식 렌즈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아 이 최고의 장점이네. 이중 라인업에 ND 필터 조리개를 이 정도? 이 정도면 아까랑 비슷한가? 아까 렌즈보다 화질이 좀 더 구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건 뭐 이제 조금 더 광각이라서 그렇겠죠? 방송하시는 분들 얼굴 이쁘게 나오시려고 막 웹캠 쓰고 막 피부 뭉개시고 하시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시네마 카메라를 사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나중에 살 수도 있는데 안 살 가능성도 있는 게 A7S3 일단 렌탈해서 써보고 그러니까 얘를 일주일 동안 써보고 지금은 마음에 들지만 일주일 동안 써보면서 좀 아쉬운 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쓰면서 좀 아쉬운 점들을 A7S3를 쓰면서 가격에 비해서 괜찮다. 근데 왜냐면 A7S3가 480만원이거든요 근데 얘는 1550만원. 그럼 3대를 살 수 있어요. A7S3를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살 돈으로 그거 3대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안 살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 포커스 어, 확실히 얘가 오토포커스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아 그것도 있겠다. 얘 렌즈 같은 경우 지금 소니 네이티브 렌즈를 껴놓은 거고 얘는 지금 시그마 렌즈를 껴놔가지고 오토포커스가 약간 더 구려졌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얘 오토포커스 시스템이 알파 6400급이 아니고 6600급일 텐데 R5, R4 거기에 들어갔던 오토포커스 시스템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거 비슷한? 아무튼 그래서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옆에 버튼 봐. 아, 버튼들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좀 편리해요. 브이로그용으로는 못 쓰죠. 브이로그용으로는 이렇게 들고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와, 저 눈쟁이입니다. 아, 잠깐만요 너무 무거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숄더 리그 같은 것도 더 사면 이제 할 수 있겠죠? 잠깐만 구성품을 들고 올게요. 이거 안 써봤어. 리그 어디에 끼는 거지? 케이블 어디다 끼지? 여기 누가 홀더 부러뜨려 박았네. 여기 홀더가 있는데 홀더를 누가 부셨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왔습니다. 오늘 촬영 도와주시기만 아 샤크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인사 받아주셔야죠. 샤크님 인사 받아주셔야죠. 아 여기 옆에 보시면 지금 그게 있습니다. 제가 방치해놓은 글카 박스와 여기는 조명 그리고 여러분들의 방송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채팅창 계절 보인다. 와 뭐냐? 인사하세요 상원님. 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좋습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할게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나중에 드리면 되죠? 아 네. 언제까지요? 아 한 시간 뒤까지 주라고요?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핸들은 거의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남을 찍어줄 일이 없어가지고. 아 그리고 좋은 거 이거 AC 포트 있는 거 어댑터가 동봉입니다. 기본 동봉이라서 아주 좋아요. 멋있어. 메모리는 XQD SD카드하고 XQD 메모리 두 개가 들어가는데 SD카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저장용이 아닌 것 같고 뭐 럿 블로그나 그런 용도인 것 같았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안 보여 이 SD카드로 기록하는 방법이. 아예 SD카드는 안 되지 않은가 싶네요. 일단은 SQD 카메라 자랑은 여기까지. 소니에서는 한 대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해줄 수도 있지. 해줄 수도 있어. 지원해주세요. 장기 렌탈 1년 장기 렌탈해서 렌탈 좀 해주세요 그냥 저한테. 그럼 여기까지 오늘 카메라 간단 자랑 소개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은 FX9 한 일주일 써보고 나서 사용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캡처보드 넘어오니까 색이 좀 변형되는 거 기분 나쁘네. 모니터링 했을 때 캡처보드 설정을 조금 더 만질까? 이게 맞죠? 녹화를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아웃하고 끝냈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아, 진짜가 아니고 이겁니다. 제가 캡처보드 세팅을 잘못해서 썼어요. 어쩐지 아까 뭔가 회색기가 껴있는 느낌이다 했는데 캡처보드 화면이 색이 풍부하죠 훨씬. 근데 이거 말고 어차피 그 아까 저거는 그거고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은 이게 맞습니다. 자, 이거 일주일 동안 웹캠으로 쓰자. 일주일 동안 웹캠으로 쓰자. 일주일 동안 진짜 1700만 원짜리 웹캠이다.